지금 조상의 이름을 많이 타. 아마 성격이 아주 남다를 거야. 조상의 기가 많이 흐르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감당하기 조금 힘들어. 이 사람들 3년만 잘 사귀면, 3년만 잘 넘어가면 결혼설 날 수 있어. 3년. 텐션. 춤추시네. 그에 맞는 연예인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 현아. 현아라고 하시죠. 그렇지, 알지? 옷 섹시하게 입는 누나. 다행히 다 아는 사람. 그 무슨 브레이크인가 뭐 노래했다가. 딴딴딴딴딴딴딴딴 그 노래 부르는 아이가. 맞아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 패스. 샘보다 내가 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오늘 날짜. 현아가 오늘 열애설이 터졌어요, 선생님. 오늘 날짜가 1월 19일. 1월 19일입니다, 오늘. 오늘 열애설이 터졌다. 네. 누구랑 터졌냐면요. 아니, 그 사람 열애설 터져가지고 애인 있지 않아? 있어. 헤어졌어. 아하. 헤어지고 지금 이제 만나는 남자가 용준형이라고. 용준형. 나 이 사람 잘 모른다. 비슷해. 그건 모르겠고 사주를 줘봐라. 모르는 거 사주를 줘보시오. 남자는 1989년 12월 19일, 여자는 92년 6월 6일. 작년 누울 삼재, 올해 날 삼재, 또 이별이 된 지가 크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봐요, 1년, 2년. 어? 해수로 1, 2년? 네네네, 그 정도 됐어요. 2022년 12월에 헤어졌다고 나오거든요. 여자분은 헤어지라는 문이야. 자, 남자가 12월 19일에 타고나기 때문에, 이, 지금 조상의 이름을 많이 타. 아마 성격이 아주 남다를 거야. 아이 같았다가, 어른 같았다가, 친구 같았다가, 어쨌든 약간 똘끼도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여하고는 그런 똘끼적으로, 이쪽으로는 좀 예술적으로는 맞겠다. 근데 이 용준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가수라? 용준이. 아, 준영이? 어때? 이 둘 지금 열애설이 터졌는데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3년만 잘 사귀면, 3년만 잘 넘어가면 결혼설 날 수 있어. 3년. 헤어질 가능성. 계속 그러고 오늘 만났다 가는데 헤어질 걸 찾아 물어보노. 그러면 이거는 편집에서 없던 일을 해주시고. 그런데 앞전에 만났던 사람은 현아라는 사람이 지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갖고 놀았다면 지금 만난 사람한테는 지가 끌려가야 돼. 현아가. 반대네요. 반대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사람이 끌려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만 딱 오면 지가 마음이 지가 자꾸 끌려가. 어? 아, 나 안 이런 사람인데 왜 얘가 말을 하면 내가 듣게 되지? 왜 따라가게 되지? 조상의 기가 많이 흐르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감당하기 조금 힘들어. 현아가 힘들겠네요. 응원 한번 해주세요. 아니 뭐 응원하고는 뭐 둘이 저 예쁘게 사랑하면 되는 거고, 아니 말로 남자가 끌어당기면 여자는 조용히 따라가면 되는 건데, 뭐 응원하고는 뭐 남자만 잘 들으면 되지. 요것도 몰란가. 현아 사주는 쉽게 말하면 남자가 확 나가채든지 아니면 남자가 지면서 벌벌 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비슷한. 그렇지. 내가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준 줄 아나?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생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년 결혼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년 동안 딱 변화가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직원이 바깥에서 소리는 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너무 연애해서 자꾸 말하는 것도 좀 그렇다만도 사랑한다 해야 좋네. 예쁘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